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아주 아주 푸짐합니다. 네네네. 다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연어 뱃살만 만든, 뱃살로만 만든 연어 회고요. 이거는 초밥밥이 밑에 깔려져 있어요. 도넛 모양으로. 그리고 이 위에다가 회를 깔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초밥이에요. 네, 떠먹는 초밥. 그리고 요거는 세 가지 어묵이 들어갔어요. 땡초 어묵, 버섯 봉 어묵, 그리고 날치알 어묵. 요세 가지가 들어간 어묵탕인데,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는 엊그저께 우리 먹어본 허구어면 있잖아요. 떡당면. 요거도 제가 한번 같이 넣어봤어요. 원래는 허거 먹을 때 먹는 면이라고 하니까 국물 요리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부산 물떡 마냥. 요거는 홀스레디시 소스 제가 그냥 만든 거고요. 요거는 아린 맛을 뺀 양파, 요 케이퍼, 이건 홀스레디시 소스, 그리고 날치알, 그리고 생와사비, 그다음에 사시미 간장. 요거는 파전인데 파는 조금 들어가고 거의 양배추가 많이 들어갔어요. 양배추 말고 이거는 파인애플. 요렇게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파프리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날치알 어묵 신기하다고요?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날치알이 이렇게 들어간 어묵이에요. 날치알이 요 안에 이렇게 박혀있는 어묵. 잘 보이진 않아. 여기 안에 날치알이 들어있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거부터 먹어봐야겠어.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이거. 물떡 느낌이야. 테두리가 약간 하얘진 게 보여요? 투명해진 거? 잘안 보이려나? 잘안 보이구나. 눈 언제 내릴까요? 요즘엔 팔주사예요, 팔주사. 짭짤해. 맛있어. 집에 가래떡 없으면 떡볶이 떡이라도 넣어요. 맛있다. 근데 조금 아쉬워. 왜 아쉽냐? 여기 매운 고추가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아, 좀 넣어야겠어. 아쉬워, 아쉬워. 아쉬울 땐 넣어야 돼. 왜냐, 땡초는 나중에 넣어야 맵거든요. 이거 좀 넣어줘야겠어. 123 나오는 리아이. 땡초를 좀 집어 넣어줘야 국물이 칼칼해진다고. 이 안에 빨간 색깔 그거 또 넣었어요. 뭐냐, 저. 베트남 고추. 근데도 안 맵네. 내 입에만 안 맵나? 베트남 고추도 넣었는데 안 매워. 그래가지고 땡초를 좀 넣어야지. 역시 난 땡초가 좋아. 삼선짬뽕? 삼선짬뽕 좋다. 이건 파전. 파전인데 거의 양배추전이 맞아요. 양배추전. 양배추전 맛있어, 역시. 삼선짬뽕 맛있지? 삼선짬뽕은 근데 요즘 해산물이 비싸갖고 해산물을 많이 안 넣어주더라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아, 그리고 연어. 이렇게 두꺼운 연어를 그냥 제가 직접 다 썰었어요. 연어는. 연어는 먼저 와사비에 촤. 와사비에 촤촤촤촤촤. 여기서 간장을 촤 찍어갖고. 아, 화났나 그러네. 맛있어가지고 화났나 그러네. 와사비 올려갖고. 나 와사비가 제일 맛있어. 회를 못 드신다고요? 허허. 아니, 낚시 다니시면서 회를 안 드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 먹고, 케이퍼를 하나. 연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연어를 촥 깔고, 여기에 양파를 좀 깔고, 그 다음에 소스를 너무. 닫아갖고 케이퍼를 하나 차 올리. 이렇게. 이게 꽃봉오리예요. 그래서 꽃봉오리를 염장한 거예요. 짜. 그냥 짜. 근데 맛있어. 짠데 맛있어요. 아, 여러분. 이거 맛있네, 이거. 물떡같이 이거 겁나 맛있어, 이거. 그 양념이 지금 요 국물 맛이 여기 싹 배가지고 약간 노르스름해졌잖아요. 어, 이거 맛있어. 얘는 버섯 어묵 하나 먹어보자. 와, 와, 버섯 맛이 많이 나구나. 와, 완전 맛있다. 그 안쪽에가 살짝 이렇게 뭐라 그러지? 구멍구멍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그 국물이 다 들어가서 쭉, 막 그, 뭐지, 육즙이 쭉쭉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어묵이 신선해요. 이 어묵 맛있네. 날치알 어묵, 냉초 어묵, 버섯 어묵. 아이고, 매워. 아, 그래도 비 오는 날은 파전인가?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 밥을 도너츠 모양으로 깔았어요. 그러니까
갖고 요 상태로 밥이랑 연어랑 이렇게 탁 들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뚝 이렇게 떠져요. 이렇게. 와사비는 따로 안 발랐으니까 이 위에다 얹어 먹으면 돼. 밥 맛있네. 오늘 메뉴 참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불편해. 불편하니까 위치를 내 맘대로 좀 바꿔야겠어. 위치가 불편하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연어 초밥 해 먹을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 연어 위에 날치알 올라가 있는 애들 많이 먹잖아요. 날치알 올려가지고. 많이 올려서. 떨어졌어. 뚜껑 불편해. 오늘 메뉴 좋아요. 여러분들 다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야. 사람이 잊을 게 있고 안 잊을 게 있지. 안 되면 얘를 이렇게 해갖고 차차차. 이렇게 이렇게 먹고 개운하게 파인애플. 맛있어. 아주 아주 개운해. 다른 어묵 먹어볼까 이제? 이건 땡초. 이건 땡초 어묵. 뭐 매운 냄새 난. 난다. 매콤하네.
이거 또 사고 싶다. 어묵탕 끓일 때 안에 넣으면 짱 좋은 것 같아요. 부산 물떡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초밥밥이 잘 됐네. 초밥밥이 맛있네요. 밥만 해가지고 이렇게 날치알만 얹어가지고 먹어야지. 날치알 초밥. 4,000원. 좀 비싼가? 한 봉지당 4,000원. 250g짜리. 오늘 같은 날 다들 소주 드시나요? 다들 소주 먹고 있어? 하긴 비 오는 날은 어묵탕에 소주지. 대부분. 아니면 파전에 소주, 김치전 이런 거. 오늘 메뉴가 너무 좋아요. 방송이라 혼자서 먹고 있는 게좀 안타깝지만 참 좋네. 이 메뉴가 좋으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물이에요, 물. 제가 지금 먹는 건 물. 아, 그리고 이거 너무 커가지고 하나하나 먹기가 너무 아쉽다. 양배추가 많이 들어있는 전이에요. 양배추가 좀 과다하게 들어갔어요. 파랑 쪽파도 들어갔는데 양배추가 더 많아. 양배추. 날치알이 그득그득 들어가가지고. 으흐! 으흐! 날치알 들어간 연어 뱃살. 연어 뱃살. 아, 갈수록 커져. 그 양파가 물에 담가놔가지고 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 맛있게 드시네요. 나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 내가 쓰라의 자식이 없어. 미안해. 샘친구님이 9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샘친구님, 오셨습니까? 전자녀가 오늘은 활발히 활동을 하네요. 이건 연어 접시가 아니라 밑에 밥이 있어요. 이렇게. 밥 위에 회를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밥을 초밥밥처럼 쥐지 않고
그냥 촛물 해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네, 반갑습니다. 와사비, 아니, 간장. 간장 이렇게 좀 뿌려줘. 확실히 주사 맞고 와서 그런지 살아났어. 진짜로 주사 맞고 와서 그런지 좀 살아난 것 같아요. 네네. 네, 친구님. 이거 진짜 여러분 이렇게 넣어서 먹어봐요. 맛있어, 진짜로. 이게 훠궈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국물에 들어가니까 애가 이렇게 여기 테두리가 살짝 투명해진 거 여러분 좀 느껴져요? 그죠? 그리고 국물을 얘가 다 흡수를 해요. 약간 투명해진 게 느껴지지? 맛있어. 괜히 훠궈면이 아니야. 친구님도 아프지 마요. 요즘 날씨 좋아졌다고 제가 너무 얇게 입고 다녔어요. 제 탓입니다. 남탓할게 아니요. 내가 잘못했다. 와호. 우와호. 케이프 올리고. 양파 올리고. 허허, 욕심이 과했다고 했어. 아하, 욕심이 과했다고 했어. 근데도 맛있어. 오늘 제일 맛있는 거를 못 고르겠어요. 다 맛있어가지고. 어묵탕 먹으면 어묵탕대로 맛있고. 이 국물 낼때 저는 멸치 넣고 또 멸치 액젓도 좀더 넣었어요. 간을 할 때. 날치알 어묵 먹어볼까? 날치알 어묵. 날치알 어묵. 날치알이 바뀌었다. 근데 날치알이 익었어요.
여기 이렇게 날치알이 박혀 있어. 이빨에 끼겠어. 제일 쫄깃한 게요 날치알 어묵이네요. 밀도도 높고 쫄깃해요, 엄청. 약간 핫바 같이. 비가 많이 와요? 저희 동네도 비가 좀 오네요. 아까 전에까지만 해도 조금 덜 왔는데, 밤 되면 더울 것 같아요. 여기에 날치알 좀 올려볼까? 어떨지 궁금하니까. 파전의 날치알. 아리짱님, 안녕하세요? 파전의 날치알 맛있다. 와, 방금 기침. 깜짝이야. 요거 한 번만 더 대패 갖고 올게요. 아리짱님, 반갑습니다. 아니, 불에다만 올려놓고 올게. 조금 쉬워서. 그 사이에 전또 열심히 먹어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오늘 배고파서. 그리고 어두우니까 빨리 했어요. 뭔 논리야? 날이 어둡단 핑계로 빨리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더 놀라고 빨리 했어요. 가봐봐. 연어랑 차. 오늘은 뭐 일이 있었지. 일했지. 새빨간 거짓말이라뇨. 아니, 내가 빨리 가도 싫어하네. 빨리 키워도 날 싫어하네.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빨리 왔어요. 잘했지? 나 착하지? 보고 싶어서 빨리 왔어. 이거 데우러 갔어요. 이건 파인애플.
아유, 맛있어. 거짓말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이게 파인애플 한 통이긴 해요. 근데 다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게 대박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뱃살인데 엄청 두껍게 제가 썰어놨어요. 이게 너무 맛있어. 이게 짱 맛있어요, 지금. 양파를 넣고. 소스를 뿌려갖고 와, 여러분, 블랙페퍼? 블랙페퍼 말고 케이퍼. 저는 회 있잖아요. 이거 날치알이 찍어 먹는 것도 좋아해요. 그 연어랑 날치알이랑 같이 있는 초밥. 어우, 나 그런 거 진짜 맛있어. 연어랑 날치알이랑 이렇게 같이. 케이퍼. 어묵탕. 멸치 육수. 역시 멸치 육수인가? 요게 여러분 근데 진짜 맛있네요, 요거. 이거 훠궈면. 아, 뜨거워. 오늘 메뉴는 다 좋아요, 지금. 뭐 하나 빠뜨릴 게 없네요. 그냥 다 오늘은 200% 다 좋아. 쌤, 해바라기 씨요. 맛있어요. 그거 맛있지? 그거 맛있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요, 집에? 허허. 배달. 배달, 우리는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거 맛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보여줄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제 중국말로 뭐라 그러냐면, 꽈즈. 꽈즈. 그래서 중국인들 있는 자리엔 꽈즈 껍질이 꼭 있다고 하잖아요. 꽈즈. 해바라기지. 꽈즈. 와, 오늘 면허 먹길 잘했어. 먹고 싶었나 봐. 케이퍼를 올리고. 날치알도 좀 올려줘.
연어 이제 먹어도 되나요? 난 먹어.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먹을 게 1도 없어. 여러분, 다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후식 있어요. 벚꽃 에디션 쿠쿠다스랑 초코 아니 그 벚꽃 타임 분홍분홍한 애들 오늘 분홍분홍한 애들 먹을 거예요. 이제 벚꽃철 지나면 또안 나오니까 먹어줍니다. 우리 방 매니저님 항상 고생하시지. 땡초 어묵. 역시 비 오는 날은 뜨거운 국물인가 봐요. 아, 어묵탕 맛있네. 정신 못 차리게 좋구만. 양파 조금 이쪽에다가 냅둘게요. 그리고 소스도 이쪽에다가. 승질 나서 혼자만 마시거든요. 미치겠어요. 뭐 빨리 갖고 와요. 지금 빈속이라 그래. 공복이라 열받은 거예요. 제 방송은 공복될 가장 위험한 방송이에요. 사람이 막 있는 없는 성질을 막 내. 얌전하던 사람들이 막 승질을 낸다니까? 아우, 맛있다. 이거 와사비랑 조금 갖고 올게요. 많이 꺼낸다고 꺼냈는데 모자라네. 와사비랑 간장. 와사비 꺼내봅니다. 와사비. 요 생와사비는 여러분들도 다살수 있어요. 시판용으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다 먹었다. 와사비도. 간장. 와사비, 그,
무슨 간장이냐면은 그 사시미 간장이라고 회간장. 회간장이에요. 밥도 지금 초밥밥이라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달달하니, 짭짤하니, 새콤하니. 근데 이렇게 먹어도 안 느끼해요. 아니, 안 매워요. 연어가 기름기가 많아서. 진짜 참다가 병 나는 거야. 알죠, 여러분? 참으면 안 돼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착 돌려가지고 잘하셨습니다, 로미님. 바람 많이 분다고? 로사님 배달 다 왔어요? 아직 안 왔어? 비 오는 날은 중국 음식도 나쁘지 않아. 짬뽕, 그지? 오늘 여기 들어간 와, 요거 오늘 신의 한 수네. 아, 이거 진짜 맛있네요. 내 떡당면. 양이 꽤 많네요. 250g짜리 넣었는데 엄청나게 많네.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 저는 연어. 아, 오늘 그냥 연어가 먹고 싶었어.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맛있는 거 드셨네. 오늘 연어가 땡겼어. 페이퍼 올리고, 레디시 소스 올리고, 도토리 비빔면? 보이면 사올게요. 약간 면이 묵사발 느낌일 것 같아. 메밀면 같이. 양이 많아졌어.
오늘 어쩌다 보니 양이 되게 많아졌네요.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말이야. 지짐이 좋아해요? 아, 좋아하시는구나. 날짤 초밥. 나 날짤 초밥 좋아. 그 날짤 군함말이라고 그러죠? 그 횟집에 보면은 날짤이랑 김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날짤 위에 올려가지고 먹는 거. 다들 얇은 지짐이를 좋아하는구만. 중국집에서 시킬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두꺼운 맛있는 지짐이 드셔보신 적 없으셔서 그런가 보다. 진짜 두꺼운 지짐인데 안에 해산물이 그 햄버거처럼 깔려있어. 성실님 안녕하세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두꺼운데 맛있어. 약간 동네 파전 마냥. 동네 파전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반죽 먹는 듯한 느낌? 그것도 맛있어. 그거 한번 빠지면은 답 없음. 겁나 맛있어가지고. 얇은 감자전 좋지. 아, 근데 요즘 감자 비싸. 감자 비싼데. 감자 갈아서. 어우, 손많이 가, 손많이 가. 안 돼, 안 돼. 손많이 가는 거 패스. 잠깐만. 써써 쏘리. 누가 내 코를 자꾸 간지럽혀? 연어? 두꺼운 연어. 뱃살. 연어 뱃살. 아, 요즘 감자 비싸요. 비싸, 비싸. 요즘 싼 것이 없어. 청양고추는 살 수가 없어. 비싸서. 자꾸 비싸다는 얘기하면은 웃긴데 비싼 그릇지? 케이퍼 좋아하시려나? 딱 절반 접어가지고 이 위에 날치알을 세상 많이 집이니까 이렇게 먹지. 어디 가서 이렇게 먹냐? 그지? 집이니까 제가 이렇게 먹죠. 지금 순천도 비가 많이 와요. 근데 그 생선이나 이런 거는 담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데서는 그 비닐봉투 다른 거못 담아.
생선이나 고기류 이렇게 셀수 있는 것만 바닥에 흐를 수 있는 것만 늘, 그 담을 수 있고 20원씩 받더라. 저도 좀 당황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다니까. 아, 챙겨와야 된다고. 근데 자기 이제 자기 거 챙겨와가지고 카운터에 갔는데 내 거라고 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해? 야무지게 잘 먹어요. 형성님 안녕하세요. 공감 형성님. 이제 그거 다 먹었어, 면. 면이 퍼지니까 좀 먼저 건져 먹었어요, 면. 그거. 떡당면. 그다음에 요거는 버섯 어묵. 맛있어. 저는 원래 이제 마트 가면 항상 그걸 들고 다니긴 해요. 장바구니. 아니면 이제 뭐 아이스박스나 이런 거 챙겨 다녀야겠어. 아, 고추는 담으라고 봉투를 줘요? 그런 거는 좋다. 아, 아무튼 불편해. 그 비닐봉투를 너무 오남용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막무 있잖아요. 흙 묻은 거. 무나 당근 이렇게 흙 묻어 있는 건또 괜찮아. 종이봉투? 흙 묻어 있거나 셀수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안 된다고 들었어. 그 세척무였나 보다. 무가 그 세척돼 있는 거였나 봐. 얘 끝부분 제가 좀 넓적하게 썰어놓은 거. 아, 요즘 진짜. 아무튼 그래요. 나 이제 마트 갈때 그거 갖고 가려고. 저 뭐지? 아이스 박스. 이건 베이비 채소고요. 얘는 양파. 베이비 채소랑 양파. 아우, 기침. 와우. 아니, 이게 코가 나오니까 간지러워서 그래요. 코가 간질간질해가지고. 춥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식할 때 팔이 불편해가지고. 그래, 사람이 금방 또 적응합니다. 상황 되면은 또 사람이 적응하기 쉬워요. 지금이야 좀 불편해서 그렇지. 저번에 한번나 진짜 민망한 적 있었어. 저는 그 마트가 그렇게 신박하게 그걸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무슨 뭐지? 포도를 사는데 포도가 그런 뭐지? 트레이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 플라스틱에. 근데 걔를 비닐봉지에 넣으려고 그랬다? 근데 갑자기 점원이 와가지고 이거 글씨 보이냐고. 이거 과태료 문다고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는 거죠. 그럼 이거 그냥 담지 마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거 보고서도 그렇게 담으세요? 그러면서 사람은 개민망, 완전 개 핵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뭐, 아 봉투 두 번만 썼다가는 진짜 사람 죽이겠네 막 이랬다니까. 놀래가 핵당황해가지고. 과일도 개별로 되어 있는 거 담는 거 아니고선 안 된대. 아니 너무 민망했어. 사람들 다 쳐다보고 막 엄청 민망했다니깐요. 뭐 내가 잘못한 거겠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그럼 그냥 와버리. 좀 그것들은 좀 기분이 나빠갖고 좀 사기가 싫더라. 그냥 괜히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그 종량제 봉투는 뭐 그런다 쳐. 요즘에는 많이 하니까. 그거 말고 하얀 색깔 위생 봉투. 내가 떡을 담으려고 하니까 떡도 안 된대. 그럼 이거 뭐지? 랩 이거 찢어지면 어떡해요? 막 이러고. 그거는 본인이 잘못 가지고 가신 거고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거기서 뭘 사기가 싫더라.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냥 사기가 싫어가지고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괜히 기분 나쁘면 그냥 쇼핑하기 싫은 거. 그냥 다 싫은 거. 형 왔어. 그 밑에 막, 응? 참기름 때문에 막 손에 막 기름이 묻어 있는데 말이야. 1104님 안녕하세요? 빵먹방요? 하긴 합니다. 제가 진짜 빵먹방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징그럽게 많이 할 정도로 많이 합니다. 걱정 마세요, 할게요. 나 잠깐 코한 번만 풀고 올게요. 아주 간지러워갖고 죽을 것 같아요. 금방 풀고 오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와, 금방 갔다 올게요.
다녀왔습니다. 코가 당황? 코가 지금 조금 심해가지고 죄송해요. 아니에요. 빵먹방 제대로 한번 또 할게요. 기회 만들어가지고. 마녀다님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꼬맹님. 파인애플. 밥 먹으러 간다고? 유빈이 안녕하세요. 어묵탕이에요, 어묵탕. 오늘 제가 진짜 연어가 먹고 싶어서 했긴 했는데, 어묵탕이 여러분들이 더 땡기나 봐. 혼났다고? 병을 키워 갖고 갔구만. 아, 여러분, 뭐든 악화시키면 안 돼. 우리 병은 항상 그렇잖아요.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요? 치료 백날하면 뭐예요? 예방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중요한 문제예요. 알았지? 와, 유빈이는 야자를 안 한대. 고등학생들 화이팅입니다. 제가 얼추 지금 요 얘네들이랑 이렇게 뭐지? 비율을 좀 맞춰서 먹고 있는 거예요. 4점, 4점씩. 4점, 4점. 날치알 짱 좋아. 날치알 먹으면 항상 드는 생각이 날치알 밥 먹고 싶다. 팔주사. 웅댕이 주사 말고 팔주사. 그 혈관 주사라 그런가? 팔에다가 그 핏줄에다가 놓던데요?
여기다가 핏줄에다가 링거는 아니고 그게 더 빠르대요, 흡수가. 이번에는 얘도 땡초 어묵이다. 땡초 어묵. 봐요. 근데 막상 주사 찌를 때는 안 봐요. 그럼 못 보겠어. 근데 찌르고 나서 얘약 들어갈 때는 봅니다. 찌를 때는 진짜 못 보겠어. 여러분, 엉덩이 주사는 진짜 잘 문질러줘야 되는 거 알죠? 안 그러면은 약이 잘안 퍼진대요. 엄청 문질러줘야 된대. 옛날에 어떤 간호사는 진짜 미친 듯이 막 문질러주던데. 어떤 간호사는 그냥 가라 그러고. 약간 간호사마다 스타일이 있는가 봐요. 뭔가 땅땅하게 뭉쳐있어. 점프리카님 안녕하세요. 쌩얼은 아닌데 화장을 덜 하긴 했어. 쌩얼은 아니에요? 마녀님 되게 당황했겠다. 좀 짠하다. 뚝배기에 있는 거는 뭐지? 어묵. 어묵인데 얘네는 날치알 어묵. 날치알 어묵. 하나 먹어보자. 요 안에 날치알이 콕콕 박혀 있어요. 민망해. 얘랑 나랑 안 보이지? 요 안에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보이진 않아요. 나도 옛날에 마녀다님처럼 좀 당황한 거 있었어. 이제 청진기를 댄다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몸에다가 하고 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 올렸다? 청진기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뒤로 돌으래. 그러고 등에다가 청진기를 하는 거 있지.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얼마나 민망하셨을까. 청진기를 등에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놀랬지. 좀 정말 민망했어요. 그리고 원래 내장이랑 장기들은 등에 더 붙어 있어서 등이 원래 소리가 더잘 들린대요. 장기는 등 쪽에 붙어 있대. 여기 파종도 있지. 한분 펜가입 하면 100개랍니다. 펜가입 아무도 안 해주실래요? 오늘 진짜 어묵탕 드시는 분들 많아요. 날이 쌀쌀하니까 뜨뜻한 국물. 아니면 우동. 아니면
저 뭐지? 그 뭐냐? 짬뽕 이런 거. 밥에다가 좀더 묻히고 차차차차차. 김치전. 김치전은 뭐 비우는 날은 뭐 다들 많이 드시니까. 공복이면 김치전. 다들 김치전이 최고네. 아, 소스야 마요네즈랑 그 흑초 있죠, 흑초. 마요네즈랑 흑초랑 그다음에 저 뭐지? 설탕, 레몬즙, 그다음에 소금 약간, 그다음에 파슬리 가루 그렇게. 어우, 맛있겠다. 와우. 밥이 너무 많으니까 절반만 먹어야지. 족발. 나 족발 너무 좋아. 언제 닭발 한 번도 먹어야 되는데. 병원 봐? 왜요? 내 밥이 왜 병원 밥 같아요? 맛없어 보여요? 아닌데? 엄청 맛있는데. 와, 근데 이만한 거다 주시네. 이제 좀 살아났다는 거지. 이제 좀 살아났다는 거죠. 아, 싱겁게 먹는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어. 아, 근데 막 그렇게 막 완전 간이 없는 건 아니고 그냥 싱거울 뿐이에요. 간이 없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싱거울 뿐이지. 그리고 저는 그 뭐지? 샌드위치나 이런 거 만들 때좀 소스가 적잖아요. 한 달에 계란 한 판? 한세 판은 먹어요. 한 판까지는, 아니 다섯 판까지는 조금 오바고, 세 판? 맛있잖아? 달걀. 계란 후원 받아요. 어우, 좋은 방법이야. 계란 후원 받습니다. 얹고 양파 좀 얹고 양파 접어가지고 자 마지막. 아 여러분 마지막 뱃살. 아
와우, 정말 고소하다. 뭐 만드는 것까진 해도 뭐 진짜 다 소진을 못하겠다. 진짜 혼자 했으니까. 하나도 짝이 맞는 게 없지. 어떻게 김치냉장고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야 감사합니다. 땡큐지. 아리짱님 오늘 손이 근질근질 안 하신가 보다. 오, 마지막. 마지막 파이프. 아, 너무 맛있어. 아우, 파인애플. 개운해. 아우, 개운. 너무 짱해졌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통돌림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게 까주는 거. 거기 가면 서 있으면 사장님이 그 기계에다 넣고 생 파인애플 꽉 까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나 그거나예요. 오, 달려, 달라. 왜냐면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조림 국물에 넣는 거예요. 그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러니까 달달한 조림 국물에 파인애플을 넣는 거고, 이거는 그냥 생 파인애플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쉬어요. 훨씬 쉬고, 유통기한도 빨리 먹어야 돼.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후식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먹어본 건 연어 1.2kg. 두근을 먹어봤고, 또 어묵탕도 먹고, 파인애플도 먹고, 또 양배추 전도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네. 생파인애플이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추운 날 어묵탕 어떻습니까? 아, 그리고 요즘 생연어 구하기 쉬워요. 어딜 가나 좀잘 있습니다. 조금 큰 마트들 가면 생연어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저처럼 해서 드실 수 있어요. 특히 뱃살 부분은 좀 이렇게 회로 드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저처럼 초밥 단물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같이 얹어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한줄 평은 연어 맛있다. 제가 연어를 좋아해서 그런지 전 연어가 참 좋네요. 생연어로 구이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원래 생연어 구이해도 진짜 좋아요. 대신 너무 오래 익히면 맛없어요. 겉부분만 타박기 형식으로 겉부분만 살짝 익혀주면은 안에는 촉촉하니, 겉부분은 노릇하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너무 오래 익히면 기름이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뻑뻑해져요. 우리 참치 오래 익혀서 먹으면 뻑뻑해지듯이.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잘 먹었습니다.